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식. 시식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막 부부를 끌고 있습니다. 부부를 끌고 있는데 보면 시즐링 시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520페소. 가격은 제가 올려 드릴 거고. 어머니 시즐링이 뭡니까? 몰라. 몰라요? 몰라. 몰라. 시즐링. 약간 뭐 흥미진진한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뜻도 있고 뭐 덥다는 뜻도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흥미진진한 뭐 맛이다 이런 거 같고. 이게 이제 그 시식이라는 게 필리핀 그 전용 음식이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파는 음식인데 이게 이제 유래가 클라크 공항 여기 근처가 옛날에 그 미군 부대가 되게 많았어요, 어머니. 미군 부대가 많았고 그 우리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대찌개? 우리 부대찌개도 이제 미군들이 막 먹다 남은 뭐 햄이랑 뭐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정부처럼 이 시식도 약간 그런 유래. 외국인들이 돼지 머릿고기 있죠. 머릿고기랑 여기 볼살, 뭐 깃살 약간 조금씩 해서 만들어진 게 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깔라만시. 깔라만시. 소주에 타먹기 좋은 깔라만시. 우리나라에는 깔라만시 원액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깔라만시를 소주에다가 이렇게 많이 타먹죠. 네. 그래서 뭐 한국으로 따지면 엄마 고추 이건 뭐야? 베트남 고추 같아. 베트남 고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 아니야? 무슨 오돌뼈? 오돌뼈 같은데 엄마? 돼지 그거니까. 그리고 여태 깔라만시를 뿌렸대요. 그래서 깔라만시 맛도 나면서 이거 비린내는 안 날 거야. 이거 뿌렸다고? 그걸 뿌렸어. 그래서 비린내는 안 날 거야. 뭐 냄새는 안 나죠? 어디봐. 어머니 어떤 맛입니까? 짭짤하면서 네. 냄새는 별로 안 나고. 어머니 요번에 그 스테이크를 볼 건데 여기 보면 그 와그 부채살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시킨 게 크래밍 페퍼. 이게 파스타. 이게 부채살이야? 파스타. 예, 부채살이고 요거는 이제 그 파스타를 시켰고요. 크래밍 페퍼로 시켰습니다. 이거 소고기야? 돼지 엄마. 스테이크 돼지가 있습니까? 알겠어요. 부채살이래. 저희가 미디움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미디움. 미디움 아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디움은 미디움 아세요? 보통 이렇게 때문에. 이거 고기가 그래도 아유 잘 구웠네. 이거 가격이 1,500페소니까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하고 괜찮습니다. 스테이크. 아우 소스는? 소스는 별로요? 고기가 육즙이 살아있어요. 하나 살아 먹어봐. 한번 드셔보세요. 내 소스가 역시 고기는 미디움으로 그, 뭐 구워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왜 스테이크를 먹었냐, 사람들이 제발 어머니 좀 비싼 것 좀 먹여라, 맨날 1,000원짜리 짜장면 무슨 저 빵 저기 뭐 이상한 냉면 뭐 이런 거 하니까 고기 좀 사라고 해서 다른 거 하려고 했다가 필리핀 음식 시식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여기 ABC 호텔 안에 있는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는데 ABC 호텔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자기 그 방 카드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룸차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고기? 네. 되게 맛있다. 나도 좋아요. 찍지 말고. 찍지 말고. 스테이크 맛이 그렇지. 맛있다. 응. 이거는 파스타. 파스타인데 이게 소스를 뭐 넣은 거지? 고기, 베이컨도 들어있고 버섯 들어있네. 무슨 맛입니까? 파스타가 파스타 맛이지. 근데 저기 소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표현을. 고소하면서 내 입에 맞네. 아. 너 이거 표현 좀 해봐. 알았어. 그 옆에 감자는? 감자는 감자야. 감자만. 감자는 감자고 이거는 간을 파스타. 안 했어. 감자를. 감자는 감자, 파스타는 파스타, 스테이크는 아니, 스테이크 맛이야. 아니, 감자를 간을 안 해가지고 네. 딱 먹으니까 감자 맛이야. 간을 안 했어, 이거. 간을. 근데 이거 엄마 보면 볼수록 고추 얄미워. 아우 얄미워. 장고추가 매운지 안 매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추가 매운지 안 매운지 스파이시. 야.
먹진 않는데. 네. 아우. 아, 그 정도야. 아우, 먹자. 잠깐만. 와. 또. 이거 저기 그 저기 뒤진다 돈가 뭐 돈가스 있지? 아. 이거 넣는 거야? 이거 넣는 거야? 뒤진다 돈가스. 어, 그거 들어가는 거야. 오 마이 갓. 이거 어머니 이 고추가 그 필리핀에서만 아는 거야. 멕시코 막 이런 건지 알지? 라부요라고. 필리핀산 고추야. 와, 굉장히 맵다. 진짜. 와, 그래 얘네가 오우. 진짜 매워. 어머니. 만약에 평점으로 말하면 저는 스테이크 5점. 소스가 좀 아깝지만 고기 되게 좋은 거 쓰고, 어차피 사이드 메뉴니까 파스타도 그래도 5점. 감자는 뭐 그냥 얘는 뭐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시식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식은 필리핀 음식이니까 저는 4점. 뭐 왜냐면 한국이랑 뭐 요리도 비슷하고. 근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잘했네. 한국이랑 요리. 내가 그럼 못 먹을 줄 알았어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돼지 머릿고기야. 우리 머릿고기를 깔라만시로 해갖고 이제. 나는 좋아. 3점 이거. 3점. 5점. 5점. 감자도 5점. 고기도 되게 육즙이 장난 아닙니다. 소스가 좀 아쉬워요. 자, 필리핀 마지막 컵입니다. ABC 호텔, 그 우선급 호텔에 파는 스테이크를 과연 맛이 어떨까도 궁금했고, 시식, 필리핀 음식 시식도 궁금했는데, 평점까지 다 했고요. 마지막 밤입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거고, 어머니랑 인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필TV의 안정필 이남희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